경북도청 신도시로 인구 2만 명을 돌파한 예천군 호명면이 호명읍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경북에서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선 구미 산동면이 2년 전 읍으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호명면도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호명읍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가 이전하기 전엔 2천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농촌마을이었지만 지난 2015년 12월 신도시 첫 입주를 시작으로 인구는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예천 호명면의 한 행복주택인데요. 이곳에 500세대가 입주하면서 호명면 인구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명면이 호명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법적 조건도 모두 충족됐습니다. 인구가 2만 명 이상이고 이들 중 40% 이상이 도시에 살며 농업이 아닌 상업과 공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지난달 기준 호명면 인구는 2만 455명을 기록했고 도시 인구 비율과 도시 관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이미 80%가 넘습니다. 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당장 예산이 매년 2억 원씩 증가됩니다. 100억 원대 읍단위 정비 사업 공모도 가능해 개발 투자 여건도 개선됩니다. 저도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곧 갖게 될 건데 지원금이라든지 교육 관련해서 그런 혜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호명면 주민들은 읍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여론조사에 나섰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서명도 받고 이게 충족됐을 때 우리가 이제 예천 구원에다가 건의를 우리는 하는 걸로. 하지만 예천 원도심의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호명이 커지고 발전하게 되면은 어차피 그 인프라들이 확장되어 갈 텐데 그것이 예천읍 쪽으로 연결되면서 예천읍과 경제적인 공동권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예천군은 연말까지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엔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인데 큰 변수가 없다면 내년 상반기 중 호명면은 호명읍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인구 5만 5천여 명인 예천군은 장기적으로 시 승격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안동 예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안동시와는 상반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